요거 샀다요. 구찌에 벨트도 하나 사고요. 다음에는 와서 예쁜 가방도 한 개 살 거예요. 짠. 샤넬 있었는데? 아, 샤넬 저 안쪽에. 우리 수정이 엄마가 보내준 돈으로 또 우리 아이샤도 하나씩 샀어요. 예쁜 신발도 샀어요. 예쁘지요? 유후.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발짝. 으흠, 나랑 좀 친해지자. 예쁜 신발. 좋은 곳에 좋은 구경 다니자. 여기가 대구 주얼리 거리에요. 다이아몬드 교동 주얼리. 오늘은 조카랑 여기 왔어요. 눈이 부신다. 눈이 부셔. 낮에 오니까. 아, 오니까. 사장님. 네. 고맙습니다. 또 만나요. 네. 유튜브에서도 배워요. 세출한 아, 괜찮아요. 예쁘세요. 안녕하세요. 또 만나요. 네. 하세요. 네. 이쪽 편이. 근데 여기는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오면. 땡그리 초밥이고 누가 먹고 싶다고 했는데 이거 구매해도 있잖아. 알제? 우리 진우하고 오면 각자 먹으러 다니잖아. 각자 좋아하는 걸로. 보자. 뭐 맛있는 거 먹을까? 현대백화점입니다. 오늘 쇼핑 왔어요. 이제 밥 먹고. 여기 말고. 저번에 소바 맛있었는데, 그제? 소바? 그 집이 없었는데. 아니야, 워낙 많았어, 이거는 식당이. 잠깐만, 보지. 한번 찾아보자. 다시 저쪽으로 나가자. 어, 여기. 맞네. 저쪽으로 가자. 이건 뭐지? 쌀국수다. 쌀국수 먹어볼래? 쌀국수. 먹고 싶어? 쌀국수. 그래, 이거 먹자, 그러면. 아, 좋아. 저기 가서 먹으자. 여기 있어. 자, 무슨 쌀국수? 향아 맛있어? 어? 나는 매운 걸 좋아해서. 어? 나 이거 하나 먹고 안 되는데. 더 먹읍시다.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먹어야 돼. 먹자. 먹자. 어? 최사연님. 아, 너무 맛있어서.
지금 드시고 계시는 게 뭔가요? 이거 맛있는 음식이에요. 맛있는 거? 탕비엔. 탕비엔을 먹고 있어요. 어? 탕비엔은 상호입니다. 자, 이거는 무슨 쌀국수인가요? 도전한 쌀국수. 어허허허, 탕비엔. 현대백화점에 무슨 일로? 쌀국수 드시러? 쇼핑하러 왔어요. 진짜 오랜만에 왔어요. 쌀국수 이걸로 안 된다네요, 점심이. 안 되죠. 하나 더 먹어야, 이거 말고 다른 거 종류가 많아. 다른 것도 많이 먹어야죠. 이거 밥만 딱 먹고. 한 그릇 다 먹으면 배불러서 안 되고. 조금만 먹고 또 다른 것도 먹으러 가자. 조카는 1차만 사줄 계획이었는데 2차까지 못 사줄 것 같네요. 3차도 먹자 할 것 같아서. 이모가 한 번만 먹는다 하면 사줄 것 같은데 한 번에 끝나지 않아서. 2차, 3차 내가 사줄게. 못 먹을 것 같아요. 얘 밥만 딱 먹고 가자. 와, 맛있다. 이거 먹고 왠지 빵을 먹자 할 것 같군요. 빵은 안 먹어야 돼. 살이 쪄. 그래서 저쪽으로 가면 음식 맛있는 게 많아. 다 살찐 음식이에요. 맛있어서. 맞네. 하여튼 고마워. 잘 먹을게. 여러 가지 먹고 가자 오늘. 네, 알자? 여러 가지. 여기 2층, 3층은 언제 가나요? 여러 가지 먹고. 편안한 주말, 즐거운 주말 되세요. 어떤 거요? 베이스로 깔았을 때. 저 옷 엄청 예쁜 거 봤어요. 아까. 요 매장에서. 와. 정말 이뻤어요. 가방도 이쁘고. 세트네, 요렇게. 오. 이거 한 개 사가자. 천상의 맛. 우와. 줄 서. 오븐에 구워서 4개 남았습니다. 치즈랑 꿀. 그래, 결제 솔직히 도와드릴게요. 내가 꿀이네. 파이만 4개 남았습니다. 그거다 사가지고 주문해. 어떤 일 몇 개 할까? 어떤 일 두 개? 두 개. 세트로 두 개. 세트 두 개. 아, 얘가 치즈구나. 오케이. 나중에 먹을 사람은? 그냥 고장. 그럼 고장? 그냥 고장해야 되겠네. 오케이. 여기 카드 꺼내. 그 지갑 안에. 저희 이거 두 개 주세요. 샤브샤브도 맛있고. 뭐 먹지? 카이막.
식품 코너 저기 가서 뭐 또 맛있는 거 좀 사서 가야죠. 숙향이 나 못 찾는 거 아니야? 향아, 숙향아. 나 여기 있는데 못 찾았지. 가자 이제. 아 웃겨. 뭐 하시나요? 진짜 나 사고 싶어. 뭘 살까? 옷도 사고 싶고 집도 사고 싶고 아이 쇼핑도 하고 좋다. 양양 예쁜 거 사서 가자. 예쁜 거 삽시다. 사진인데 사진인데 진짜? 사진인데 사진일까요? 영상일까요? 나 영상이라고 말을 했어요. 어머 영상인데요. 어디 가시나요? 영상입니다. 어디 가시나요? 샤넬 여행. 샤넬. 샤넬 찾아보세요. 네, 하나 보겠어요. 자, 샤넬. 어디 가시나요? 어, 최수연님이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랑콤. 젊을 때부터 엄청나게 꾸준히 썼죠. 랑콤 화장품. 어. 저 계속 있었어요. 어떤 문자 주세요? 그럼 이상하게 좀 한참 됐는데 그러니까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아는데 저 몸이 아프다 했었는데 이게 누나장 사진을 찍고 계셔가지고 어? 서현님 옷이 바뀌었어요. 어? 한 시간 사이에 자, 어 꼬리 이거 뭐예요? 꼬리? 꼬리? 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구미 있을 땐 구미호였는데 대구호 됐네요. 예뻐요. 예뻐요. 청아해 보입니다. 포카리스웨이트 광고. 포카리스웨이트 이온 음료. 이온 음료 같은 옷을 골랐어요. 찾았어요 매장을. 바지 매장 찾았어요. 오, 내 사이즈 맞다기야. 어? 자 일어나 보세요. 한번 놀아 보세요 바지. 커피 마시러 갈까요? 네. 근데 옷 이쁜 거 되게 너무 많다. 와야 이쁘게 이쁘다.
아가씨. 이쁘다. 그자? 아, 여기 베네통 매장이에요. 베네통? 원피스 이쁘다. 이 집 옷을 베네통은 이모가 윤정이 어릴 때 원피스를 사줬어. 색감이 예뻐서. 아, 내가? 베네통. 여름에 여보 바캉스 갈 때 이모도 있겠는데. 서연님, 오! 종이 가방 제작했어요? 종이 가방 이거 뭐예요? 이거? 아,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어머! 저도 똑같은 가방인데 왜 전 이름이 없나요? 이쁜 사람 거. 아, 웃겨라. 어, 정혜야, 금방 전화할게. 아이고. 오, 똑같은 가방인데. 없네요. 저는 안 해줬네. 하여튼, 이쁜 사람은 알아보더라고. 시켜야 더 이쁜. 어, 무지인데요. 이건 무지. 가자. 자, 또 다른 데로 구경 갑시다. 어? 최세연씨 조카 커피 어딨어요? 똑같은 거 시켰는데 지금. 어, 저는 몇 모금 안 마셨어요 진짜. 어? 자, 최세연씨는 커피도 자 요구르트처럼 마십니다. 아니요, 그 많은 거 내 건데. 우와. 그냥 조금 이렇게 마시는데. 어? 좀 생각하면서 마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냥 막 먹어. 이 요구르트 아닌데. 요구르트 아닌데. 왠지 요구르트도 한 줄을 다 마실 것 같은. 요구르트는 이렇게 다섯 개 있잖아. 그러면 빨리 빨대로 콩콩콩. 애기들 초딩이 하는 행동인데 그거. 근데 양이가 우유 사줬잖아. 요구르트 못 들었거든. 진짜 잘 사용하고 이제 또 뭐 좀 먹으러 가자. 아, 어? 점심 먹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아니야, 다른 거 먹어야 돼. 자, 갑시다. 출발. 내가 가야지.